네, 이곳은 스테이 웰빙 리조트 푸켓의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3개입니다. 자, 로비 인근에 높은 지대 쪽에 수영장이 2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수영장이 1개가 있습니다. 자, 수영장 3개는 각각 큰데요. 자, 우측에도 역시 수영장이 위치합니다. 자, 수영장 주변에는 1층에 풀 액세스 룸이 있는데, 원베드룸. 풀 액세스 룸입니다. 자, 수영장은 건물 사이에 있고요.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진 곳이 많아서 수영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자, 수영장 깊이는 1m 2cm입니다. 자, 수영장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요, 2층 아니면 3층이라서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수영장의 비치파로스는 꽤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카바나가 있어서요, 수영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자, 수영장 쪽으로, 위에 수영장 쪽을 좀 바라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샤워부스가 곳곳에 있어서 샤워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 스테이 웰빙 리조트 수영장은 3개의 큰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하기에는 매우 편합니다. 여유 공간이 비교적 많죠? 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영을 즐기기에는 쾌적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수영장 비치 파라솔의 모습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위쪽에도 멋진 수영장이 있는데요. 그쪽은 지금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 입고 있어요. 많이 벗었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촬영하면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죠. 자, 하지만 일부 수영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기는 어린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자녀 동반 가족 여행팀에게는 매우 멋진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앞에 유아,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저기는 좀 공간이 좀 작죠? 키즈풀입니다. 깊이는 50cm입니다. 자, 수영장이 있고요.
자, 이것은 수영장, 풀사이드 바인 수영장인데요. 룸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